김병욱 씨는 주식은 안 하셨죠? 제발 좀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. 네. 안 했죠? 아, 다행이다. 아, 주식은 안 하셨어요? 예. 좀 했어요. 좀 했어요. 아, 뭐야! 그래도 좀 있는 거 가지고. 전 처음에 이제 아, 주식 안 하고 사고 소리 들었어, 진짜. 얼마 없으니까 뭐 조금 가지고 이제 뭐 이제 공모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해보라고 그래서 공모주는 이제 이게 안전하다. 안전은 하죠. 근데 많이 받지 못하고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. 절대로 그것만 안 하지. 그 이제 그거잖아요. 그 뭐 공모주가 개인 할당이 이렇게 몇 주씩 나왔잖아요. 근데 그건 대부분 상장할 때 보면은 올라가더라고요. 그게. 그렇죠. 근데 10주 뭐 이렇게 뭐 단주 뭐 이렇게 봤잖아요. 얼마 안 돼. 얼마 안 되더라고요. 그게 해보니까. 그래서 아 이게 얼마 안 되는구나. 그래서 이제 야 그 또 친구 말 듣고 뭐 같이 또 이제 이렇게 뭐 어울려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막 얘기가 많이 나와요. 뭐 여긴 뭐 무슨 잘 됐다는 여긴 사람 무슨 얘기? 바이오 여긴 무슨 뭐 배터리 여긴 뭐 쭉 나오잖아요. 저는 그때 닷컴 버블 때 그때 많이 다쳤어요. 뭔가 버블에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.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그때 아마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거예요 아마. 지금도 못 가요. 아마 그 못 갈 거야 아마 그때. 근데 그때 막 20만 원, 30만 원씩 갈 때. 예. 그때 사가지고 4만 원, 5만 원씩 팔고 뭐 이랬으니까. 지금은 상장 폐지됐죠 다. 아까 축하드립니다. 예. 다 상장 폐지됐어요 그때.